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주말과 휴일 기운이 뚝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세고 비까지 와 이 개겼던 봄나들이 차질을 빚었던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즘 날씨가 왜 이래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4월의 그 꽃샘추위 어제 그제 같은 그 날씨는 이 통계상 그 정상입니다. 하지만 올봄 꽃샘추위가 유난히 심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난 3월 봄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꽃나무들도 뭣도 모르고 빨리 꽃을 피웠다가 된통 추위에 떠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시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그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정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에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보이는 두려움보다 안 보이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아, 지금 안개가 낀 월요일 정치도 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어제 모처럼 미세먼지가 좋음이었고 오늘 아침도 안개가 좀 많이 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통으로 좋은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공기만 좋아져도 기분이 좋고 삶의 질이 상당히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치가 도시에서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소시민의 소박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한 주 월요일 되십시오. 네, 이 안개가 짙은 안개가 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고 또 바람까지 좀 상쾌한 이런 봄날이 좀 맞았으면 좋겠죠. 네, 자, 이 한 주 동안 그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자 또 그 국회의원 시절에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오늘 이제 뭐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그 피관 기관들에 대해서 저승사자처럼 엄중함을 요구하더니 관련 기관에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더군다나 뭐 여비서와 함께 다녀왔죠. 물론 이건 뭐 따로따로 그런 어떤 다른 선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여비서까지 함께 간 그런 그 이 출장에 대해서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기관 협조로 출장 갔으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 정부 사실은 이 지금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지지율에 취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는 청와대의 단계적 개헌론 시사 발언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8일 이번 개헌논의 때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단계적 개헌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청와대가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6.13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을 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추진하자라는 이 단계적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게 되면 권력 구조를 놓고 총리 임명 방식을 둘러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합의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또 협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런 카드로 지금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런 어떤 단계적 개헌론 시사 발언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뭔가 좀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두 문제도 굉장히 그 뜨거운 쟁점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될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가는데 간단히 이제 이것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은 그 어떤
경위로 어떤 취지로 갔느냐, 어떤 경위로 갔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해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청와대 그 단계적 개헌론 과연 야당이 이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물음표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좀 짚고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그 18개미 가운데 그 16개를 이제 그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두 분, 이 재판 결과 어떻게 좀 지켜봤습니까? 먼저 네.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엄중하게 사실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법 앞에 누구든 그 엄중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박 전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건 이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전직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사법부의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삼권과 관련해서 삼권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행정부의 수반이었으면 사법부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어야 됐는데 정치 재판이라고 그래서 불참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사실상 이 혐의들 중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서 모두 다 그냥 사실 희석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직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와 직권은 어디까지 있냐. 네. 저는 박 대통령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권한을 어디까지가 남용이고 어디까지가 해야 되느냐. 이건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좀 더 다퉜어야 됐다. 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내가 구속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보니까 나는 그 혁명하려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다. 만약 내가 법질서를 안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부당하지만 이런 그 구속 구인 절차에 대해서 좀 충분히 따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 안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총을 들고 나섰을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그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제 사실은 국민을 좀 배신하고 헌법이 명시한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 조금 뭐 고민을 해본다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대통령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과 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다 부인하면서 사실상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형사 범죄에 대한 재판이고 그런 선고이지만 사실상 이 모든 범죄가 헌법상 국정농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르게 했던 것을 보면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4년 많은 양형이 과연 적당한지 다소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이나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온갖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선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재판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본인의 죄에서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벌금 180억 원을 어떻게 낼 것이냐. 내국동 자택과 예금을 그 추정해도 턱없이 모자랄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안 낼 경우에는 노역 3년에 처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변호사께서 먼저. 네, 뭐 실질적으로 사실 뭐 27년형 노역장까지 3년까지 한다면 27년형이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 180억 원을 받게 된 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게 된 액수 자체가 230억여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이제 실제 수수한 금액 한 72억 9천만 원 정도만에 대해서 이 벌금을 형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끝까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추징을 하는 게 네. 맞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종훈 논설 시장께서는? 네.
사실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박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가장 엄중한 것이 뇌물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신에도 자신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너무 석연치 않은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년형이 뭐 노역형이지만 엄중하게 사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자신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했다고 한다면 재판에 정말 출석을 해서 예. 충분하게 그렇죠. 자기 입장을 좀 개진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죠. 예, 짧게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공범인 최순실 씨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공범 관계에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번 재판에서 그 승계 작업 그 청탁을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그 유일한 생존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정근 전 실장부터 먼저 일단 뭐 변호사시니까 이 어떤 판결이라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먼저 그것은 뭐 굉장히 동의하실 테고 감정적으로 아 삼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삼성이 어떻고 저떻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승계 문제가 어떻고 하는 것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서 이 뇌물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어떤 것, 재판 결과를, 선고를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들은 것, 어떻게 도와달라, 승계를 도와달라, 난 뭐를 주겠다, 뭐 돈을 받겠다, 이런 네.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도 다 승계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돈을 달라는 것이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 네.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묵시적 청탁, 암묵적 청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문제였고 지금 2심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나 혹은 이재용 부장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후퇴를 한 것이죠. 어쨌든 강요에 의한 뇌물인데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네. 점을 우리는 법리적인 상황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김남국 변호사. 네. 그 일각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유일한 생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굉장히 깜짝 놀라서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앞서 예. 좀 그런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 네. 뇌물 액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예, 뇌물 액수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네. 뭐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뇌물 액수 말 세 마리의 그 뇌물이 36억이 더 늘어나서 뇌물 액수가 72억 9천여만 원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뇌물 액수도 올라갔고 또 무엇보다 문제가 이 뇌물을 준 곳이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죄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 국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만약 최순실 씨 1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이런 어떤 뇌물 액수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알겠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남국 변호사께 이제 간단히 한 말씀 해주면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 그 재판은 이미 2심이 끝났잖아요. 네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아마 특별히 삼성과 관련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선고를 하면서 신문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삼성 승계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증거에서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논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또 아마 이런 점을 좀 자세하게 전원합의체에서 이 세 가지 최순실 재판 다 같이 또 이재용 재판 그다음에 박근혜 재판을 다 같이 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아마 판결을 내릴 걸로 네. 보인대. 아무튼 이 대법원이 또 무거운 숙제를 하나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선거의 여왕이다 이제 이런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자유한국당 사정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와 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 등판을 놓고 여권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를 오히려 그 주도적으로 그 참여했던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말하자면 후보들과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여권의 공격과 비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하실까요? 아, 이게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두 여론조사 기관,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작진들.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 여론조사의 추이만 보면 사실상 대선 때 홍준표 후보나 혹은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보다 낮거든요. 당 지지율이. 네. 낮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친박 쪽의 어떤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 표만 집결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상 성공할 수 있는 지역구가 대구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여섯 곳을 지켜야 된다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그 이 이슈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 이에 뭐 경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네. 경북까지 좀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고. 자, 네, 김문수 전 지사와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등판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태극기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의원 같은 경우 신율 네. 교수가 진행했던 출발세야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했다. 보수 세력의 대변자인 새누리당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의 어떤 강경 발언이 보수층을 자극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과는 반대로 이미 사법부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단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고 아무런 네. 영향 없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영향이 오히려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오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이나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완주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고 선거 연대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바른미래당과는 그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선거 막판에는 혹시 다른 변수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워낙 선거 구도가 여당한테 유리하게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완주를 하지 않으면 김문수 지사는 진짜 이제는 정치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딜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자, 지금 자유한국당은 뭘 갖고 있냐면 조직을 갖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를 한다 그러면 동단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바른미래당.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아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연대를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조직이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김문수 지사의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너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사실은 완주를 한다고 봐야 그게 정상적인 어떤 네. 정치공학적인 입장이죠. 네. 네. 현재로서는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남은 선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후보자가 마지막까지 완주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해볼만 하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김문수 전 지사가 안철수 후보보다 안철수 전 대표보다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서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일화를 해서 한 번쯤 붙어보자라는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아마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2월 13일이니까 지금 두 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4월 27일 네, 남북정상회담이 있죠. 또 5월에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멀고 먼 길입니다. 네. 그,
너무나 좀 빅 이벤트들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그 요즘 주목되는 게 이 부산 경남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장은 그 오거돈 전 장관과 서병수 시장, 경남지사는 김경수 의원과 김태우 전 경남지사 둘 다 그 리턴 매치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남국 변호사부터 말씀하시죠. 네, 좀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지지율을 좀 봐야 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득표를 했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38.7%로 득표율 1위였고요. 경남에서는 0.5포인트 차로 2위였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선거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논술실장.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지사를 자꾸 리턴 매치라고 하는데 리턴 매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기였거든요. 김해을 선거, 지역 선거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였고 네. 지금 경남지사 선거입니다. 전체적인 경남에서의 어떤 지지율을 봐야 되는 상황이므로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세요 아침 3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4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뿌연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시야 확보가 많이 어려운데요. 차량 간의 거리를 넓게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충정로 아현삼거리에서 서대문역 방면 충정로 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 바위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 후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하고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 분기점 쪽으로도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는 모습인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신내 나들목까지 많이 속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월계 1교부터 성수 분기점 끝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의정부 가는 길 다시 월계 1교 부근부터 노원교 부근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 진출로 부근 일대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다시 부천 부근을 지나서 신월 나들목까지도 3km 구간은 앞차의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빙상연맹의 그 전명규 부회장 문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예. 특히 이제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제 지상파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빙상연맹에 관한 의혹을 다뤘거든요. 네. 이 평창동계오는 피켓에 있었던 이 노선영 선수의 이 왕따 의혹, 또 이 특종인을 메달리스트로 만들기 위한 희생 강요 등등을 다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의 절대 권력이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예, 방송 이후에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전명규 부회장 겸 한채대 교수의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그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길래 이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인가 싶기도 합니다.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과 관련해서 이 백철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갖고서 이 노선영 선수가 원에서 3번으로 뛰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백철기 감독이 다른 선수에게 이 자신의 얘기대로 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이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이 전명구 부회장으로부터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안을 받았다가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방해를 받고서 운동을 그만둔 이 선수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그 선수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라고 시키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또 그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노진규 선수죠. 그러니까 노선영 의원의, 네, 죄송합니다. 노선영 선수의. 예. 그 동생 아니겠습니까? 남동생이죠? 예. 네. 어깨가 퉁퉁 부어오른 채 경기를 했다는 내용도 방송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16년에 사망한 이 쇼트트랙 노진규 선수, 이 처음에 그 양성 종양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어머니가 전명규 부회장에게 이 수술하자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전명규 부회장이 올림픽을 앞두고서 수술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해서, 이 결국 양성 종양이 고륙종으로 악화가 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 종양이 고륙종으로 진화되기까지 노진규 네. 선수가 매일 밤 통증에 시달렸고요. 이 올림픽에서 자신이 출전하지 않을 종목인데도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출전을 해야지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왼쪽 어깨가 퉁퉁 부어올라서 네. 마치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어깨 보호대를 한 이 한눈에 보기에도 확 부어오른 모습으로 경기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나왔고요. 네. 또 이 당시에 노진규 선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등 떠밀려서 대회 출전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에 함께 운동했던 선수들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빙상계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 싶고요. 또 그때 언론들이나 기자들은 뭐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이 메달 대부분 다 이 메달 따낼 가능성 있는 선수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네. 이 노진규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 내용 중에 이 전명규 부회장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재를 담은 이 그 스토리를 엮어서 기자들에게 네. 전달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 방송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론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소치 동계 올림픽 때도 빙상연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 소치 동계 올림픽 때 이 안현수 선수 귀화와 관련해서 이 파벌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명규 부회장이 당시에 연맹에서 물러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럴 만큼 빙상계에서는 이 전명규 부회장이 이 탄탄한 자기 세력을 굳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 빙상 연맹은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 다 채워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국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지금 빙상 연맹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항상 논란이 많았었죠. 예, 그랬죠. 네. 문체부에서 현재 이제 빙상연맹 감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그 기아의 그 임기준 선수 공 단 한 개를 던지고 그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좀 운이 많이 따랐죠. 네. 이 기아의 임기준 선수가 어제 넥센전에서 2대3으로 뒤진 7회 초 2사 1, 2루에서 등판을 했는데, 이 넥센의 임진혁 선수를 초구에 2루 땅볼로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회 말에 기아가 4대3으로 역전한 겁니다. 네. 8회에는 임창용 선수가 이 마운드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기아가 4대3으로 이기면서 임기준 선수가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공 한 개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되는 거 굉장히 좀 운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KBO 리그에서는 19번째 일입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삼성이 SK를 12대4, 두산이 NC를 11대10, LG가 롯데를 4대2, 한화가 KT를 12대8로 이겼습니다. 네, 프로농구 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그 원주 동부가 이제 그 승리를 거뒀죠. 예.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이제 7전 5선 승제로 열리는데요. 예, 어제 이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홈팀인 이 원주 DB가 SK를 93대90으로 이겼습니다. 네. 디온데 버튼 선수가 38득점에 14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요. 자, 이 DB는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서 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네. 프로축구에서는 그 울산 현대가 드디어 그 시즌 첫 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예. 개막 후에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울산 현대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예, 이 잘 나가던 강원 FC를 3대1로 이기고 뒤늦게 이제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전북 현대가 포항 스틸러스를 2대0으로 이겼고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의 이 관심을 모았던 슈퍼매치 0대0으로 죽였는데 이
오프매치가 K리그의 이 대표적인 라이벌전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경기 수준이 떨어졌다. 뭐 이런 그 아쉬움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네 슈퍼매치가 된 것도 아니냐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예. 평을 하는 언론 기사도 좀 나와 눈에 띄네요. 예. 네. 자, 이 컬링 남자 대표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4강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예. 남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이 스웨덴과 이 연장 접전을 펼쳤는데 좀 아쉽게 8대9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자, 비록 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는데 이 남자 컬링이 세계 선수권 도전 역사상 처음으로 이 4강을 기록했다는 것은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 삼성증권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이 삼성증권의 배당차고 사태 여파가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삼성증권이 작물합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을 주로 천 원을 천주로 잘못 기입을 해서 뭐 이러면 모든 증권사가 조폐공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잘못 실수로 입력이 돼서 주식 배당이 나온지도 알면서도 직원 현재로선 16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네. 절도에서 한 물건인지 알면서도 팔았다는 그리고 작물합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거든요. 청원 글이 이미 청와대 청원 글이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20만 명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고요. 이게 결국에 오늘 주가에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금요일에 10% 넘게 빠졌다가 4%대로 다시 뭐 선방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삼성 증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 맡기고 있는 예탁결제원 나가 금감원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아마 초강력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그 조사에 그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특별점검에 나서고요. 네. 삼성증권만이 이런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일인데. 그렇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2011년에도 삼성증권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도 네. 손방망이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뭐 사안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죠. 이게 고객들에게 엄청난 큰 그 신뢰에 그 치명타를 줬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아주 강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16명의 삼성증권 직원들 그 팔아치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고 삼성증권 내에서 그걸 어떻게 바로 알아챌 수 없었을까요? 아마 내부 시스템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음모설도 나고 있죠.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유령 주식 사건이 이것뿐이었겠느냐. 발각된 게 이거지. 아마 더 있었을 거다. 이런 의구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지기 위해서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허점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포착을 보였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었던 허점이었던 그 시스템 상의 어떤 그 뒷문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죠.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그 외유성 그 출장 의혹 때문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해명이 다 되겠는가 이제 이런 물음표도 좀 찍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2014년 거래소 받아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고요. 2015년 5월에 우리은행 지원 받아서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갔었고요. 같은 달에 대외경책정책연구원 KF 같은 경우 지금 한미연 구속하고 된 청와대 개입설 이런 얘기 나오는 그 곳입니다. 거기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네, 논란이 되고 거기에도 이제 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에 그 보좌관이 연루돼 있다. 지금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그땐 KF 재외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미국하고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이런
해외 출장을 많이 가죠. 근데 대부분 국회 예산으로 갑니다. 국회 예산으로 가면 모든 게 영수증 처리되고 모든 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다른 타기관 통해서 외유를 갑니다. 이런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김희실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람들 다 100% 수긍하기는 힘들 겁니다. 청와대는 그래도 임명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이게 야당 의원이 이런 일을 했으면 아마 검찰 수사를 받았을 거다. 이건 검찰 수사 사안이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뭐 니네는 깨끗하냐 이거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그 증거를 대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 비리 때문에 전임 채용식 원장이 물러났는데 이번에 외유성 이런 출장에 대해서 앞으로 큰 소리를 치기가 힘들게 될 거고요. 네. 아마도 이 약간의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삼성 정권에 대한 이번 유령 주식에 대한 조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아마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히 좀 타격을 내상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었지만 삼성증권 조사하는데 누군가 또 외유성 출장 갔다 왔다. 갔다 왔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요즘 그 기자들도 그 출입처에서 그 외유를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거의 가지 않고요. 다 이제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싶네요. 네.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그렇다라는 건데요. 아. 이거는 김영란법 그 국회 통과된 이후 시점 것도 있어서, 물론 네. 법 시행 시점은 아니지만, 그걸 통과하고 시행령 시행 이전이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거의 간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이 STX조선 운명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가 이제 노사의 확약서 제출 시한입니다. 채권단 산업은행은 너무 어려우니까 생산직 75% 감축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서를 보면 목표치의 30%밖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고 법정관리로 가면 대대적인 구조조정, 급기야 잘못해서 뭐 청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정부는 STX 조선에 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강력 구조조정이 나선 건데요. 만약에 오늘 노사합의서 제출 시한이 되지 않는다면 이 STX 조선의 운명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더불어 또 하나의 기업이 있잖아요. 한국 GM도 네. 21일까지가 노사합의의 또 마지막 2차 데드라인입니다. 4월에만 들어갈 돈 1조 원이 있는데 이 돈도 그러면 본사 GM에서 안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TX 조선과 한국 GM의 향후 어떤 그 움직임을 이번 달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X 조선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뭐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못 해보겠다. 정부 지원만 좀 바라보고 있는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한국 GM 본사 얘기는 이제 노조의 어떤 합의, 노조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노조는 지금 이미 동안 준다고 지금 사장실 점거 농성도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말씀에 자충수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좀 양보를 하지 않고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사태가 좀 원만하게 지금 해결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은데 아마 뭐 시한이 다가오면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6일 그 SK텔레콤 가입자들 이 통신장애로 상당히 좀 불편을 겪었는데 SK텔레콤이 일단 보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일 금요일에 오후 3시 17분부터 2시간 30분간 통화 문자 먹통이었는데요. 이때 발신을 했던 사람이나 수신을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장애 문제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요. 1인당 600원에서 7,300원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일부터 뭐 자신의 보상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가령 내가 6만 5천 원대 요금제다. 그래서 25% 선택약정 받는다 하더라도 요금은 4만 9천 원을 받더라도 네. 6만 5천 원 기준으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해서 아마 7, 8% 정도인 대략 한 4,400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중요한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분들은 소송 움직임도 있는데 네. 2014년에도 SK텔레콤이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경차보다도 그 더 작은 그 초소형차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까? 아, 경차가 지금은 1000cc 미만이고요. 네. 그리고 그 차량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차도 다 경차입니다. 그런데 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차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배기량이 250cc 이하. 이런 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르노 삼성에서, 물론 르노에서 직접 거의 수입을 해왔지만 트위지라는 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와 그 경차 사이 정도 돼요. 앞에는 네. 4개인데 뭐 되게 작고 두 2인승 내지 1인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배달하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또 안전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것들이 그동안은 법률, 법 규정이 없었는데 이걸 이제 초소형차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법안에 넣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요. 이것도 전기차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상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작은 초소형차가 앞으로 거리에 좀 많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아마 볼 수 있는 광경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잖아요. 네. 3분의 1가량이 거의 트위지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좀 일파만파인데 페이스북을 좀 찾아나라는 그 단체 보이콧 운동도 좀 시작이 됐죠?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5천만 명이라고 피해자가 페이스북 밝혔었는데 8,700만 명이라는 거고 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8만 6천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유럽, 인도네시아, 호주 등도 있었다는 거고요. 미국 대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운동에 대선 운동에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럽연합할 때 이른바 브렉시트 선거에도 네. 페이스북 정보가 이용됐다, 악용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8,700만 명을 더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페이스북 사태, 그 데이터 스캔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 와중에 보통 페이스북 보내면 알겠습니다. 발신자들이 그 삭제하시는 기능이 네. 그 저커버그 경영자 외에는 다른 임원들에도 부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네. 이 인생에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다. 20세기 초반에 활발히 활동했던 영국의 시인 존 메이스필드의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월요일은 시간도 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몸도 그 찌뿌둥하고 활기차게 일주일을 시작하기가 그 그리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이 웃음은 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분 좋은 웃음으로 월요병 이겨내시면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